이재명 의원이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과거에는 특히 이런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표명을 했고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기자들이 물어도 뭐 대답을 안 하는 그랬는데 뭐 최근에는 또8.18 전대도 있고 또그 과정에서 TV 토론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자주 말 바꾸기를 하고 거친 언사랄까요? 이런 강성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그게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일일 실언한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그냥 말 바꾸기가 너무 매일 여반장이다시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이재명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뭐 높진 않은데, 않았습니다만은 완전히 불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그 숨진 김씨 관련해서도 하루 만에 완전히 그냥 드러날 패기 거예요. 들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국회의원 욕하는 그 플랫폼 만들자고 그것도 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당내에서 반발이 많으니까 그거 웃자고 하는 얘긴데 이렇게 또 그, 지금 뭐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이 그런 말 해놓고 웃자고 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기자들하고 다 기자 회견까지 해서 그 아니, 얘기하고 뭐, 그동안 하도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뭐, 진짜 신뢰를 두기는 싫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궁지에 몰릴 때 아주 막말, 그 다음 거친 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법정에서 재판할 때도 있죠. 피고인이 아주 강하게 나오면 있죠. 오히려 저희들은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아마 지금 뭐 숨길 게 많고 궁지에 몰리니까 저런 거 아니냐. 수사 단계에서 마찬가지. 저는 수사는 안 해봤지만은 어떤 사람이 너무 강력하게 부인하고 할 때는 오히려 긍정이라고 봅니다. 너무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만일 진짜 자기 말대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럼 아주 냉정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그냥 부인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태도를 보면 있죠. 너무 강해. 그리고 강한 건 좋은데, 그 다음 또 허위 사실이 많아요. 예, 이런 거는 지금 본인도 이제 점점 어떤 그 검찰, 경찰의 그 칼끝이 본인을 향해 오고 그걸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까, 그 외통수라고 그러셨습니까? 외통수에 몰리면 사람들이 좀 냉정을 잃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제가 좀 전에 강한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게, 냉정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냉정을 잃었다는 거, 왜 냉정을 잃느냐? 자기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 냉정을 잃습니다. 물론, 사람 성격에 따라 성격이 급하고 이런 사람이 냉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그 의원은 옛날에 형수한테 욕설한 거 보면 참 성격이 침착하더라고요. 아주 침착하게 형수한테 욕설을 한거 보면 흥분을 안 하는 사람 같아요. 아이, 흥분을. 그욕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으신 분이 욕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코미디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재명 의원의 지금 그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나온 걸볼 때는 지금 아주 궁지에 몰리게 제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사실. 범죄라는 거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범죄를 행한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러면은 그 아무 관련이 없다, 자기 말대로 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경 수사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 대한 검경 수사라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이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재명 의원의 표현대로 하면은, 검경이 정치인을 수사하면 전부 정치 사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검경은 상대방이 정치인이든 일반 서민이든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지, 정치인을 수사하면 정치 사건이 돼버리고, 일반인을 수사하면은 그냥 그 보통 사건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의 모든 프레임은 자기를 조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특권층에 있다는 그 저게 그걸 말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 저게 저번에 그 보궐선거 때 지자체 선거 때 보궐선거 때 이재명 의원이 왜 의원을 나오려고 그러고 그다음 그 당대표를 하려고 그게 전 정치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한 어떤 프레임 짜기 애가 아니냐.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요새 그 야당 그리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게 결국 이재명 구하기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은 네. 이재명 의원이 뭐 손해는 안 봐요.
그렇죠. 이익을 보진 않더라도, 왜냐하면 둘이 그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는 못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이 훨씬 나았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정, 물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걸 실수로, 그냥 가십 정도에 불과한 실수를 엄청나게 국기문화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 이상민 탄핵해버려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행안부 장관, 그건 뭐, 그게 난 탄핵이란 말을 갖다가, 진짜 우리 그 일반인도 탄핵이란 말을 잘안 쓰는데, 국회의원들이 탄핵이란 말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쓸수 있다는 거. 아, 이재명 의원이 당장 이상민 그 그러니까요. 경찰국팔 쪽온 아, 거 그게 같다. 뭐 자기들 여론의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법률 위반입니까? 그걸 탄핵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십 정도에 불과한 실수들까지도 침소봉대 해가지고 마치 큰 잘못을 해서 지지 여론이 낮아지니까 탄핵 운운하는 거는 결국 이재명 의원 구하기, 이재명 일병 구하기, 이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아, 그걸 당연하죠.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가정생활이랄까 이런 네, 경제적으로 공공한. 경제적 공공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어떤 그 기득권층이라고 자기가 본인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반감 네? 내지는 또 피해망상증이 있는 왜? 예.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이 기득권층 아닙니까? 기득권 세력한테 자기가 찍혀가지고 권력, 언론, 뭐 검경 이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 전에는 또 나만 죽이면 괜찮은데 가족들까지 인질을 잡고 있다. 아니 누가 가족이 인질을 잡았습니까? 조국 장관이 한 말하고 비슷한 말 아니에요? 아니 김혜경이가 본인이 법카를 그러니까 본인 쓰면서고 잘못인데. 아들은 자기가 무슨 도박을 했다고 예, 그 인터넷에다가 성매매하고, 뭐. 다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한 데다가 특히 요새는 언론 탓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재명 죽이게 몰두한다는데 지금 언론이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아이, 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여론 지지율 낮은 건 있죠. 본인의 어떤 실수 플러스 지금 언론 환경이 아직 그대로거든요. 진보 그대로.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조그만 실수 하나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론전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저도 뭐 사실 그 정권 바뀌기 전에 KBS, MBC 아예 안 듣고 안 봤는데, 이제 정권 바뀌고 좀 많이 변했나 싶어서 좀 듣거든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그냥 갈굽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야당, 진보 정권에서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그걸로 큰뭐 재미를 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0.7%로 겨우 대통령 된 사람, 이거 잘만 이렇게 조금 이 언론, 자기들 편인 언론과 야당이 합동으로 공격을 하면은 지지율 팍 떨어지고 거의 힘을 못쓸 것이다. 마치 오세훈 시장에서 서울시의회가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일 때 거의 뭐 정책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2024년까지 계속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거의 식물 대통령 된다. 자기들 말대로 국회를 통한,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만들겠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언론이 제가 볼 때는 뭐 방통위원장, 그다음 방심위원장, 전부 다 그쪽 사람인데, 진보 쪽 사람들이요. 사람인데, 그게 대통령이 지금 이 우리나라 지금 정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지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언론이 그 진보 쪽의 어떤 장악,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벌점 주고, 사실 종편 벌점 3점 맞으면 그 허가 취소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언론이 자기 마음대로 못, 그 저게 정권 바뀌었다고 이 태도가 절대로 바뀔 리 없고, 그 이재명 지금 의원이 그 언론이 자기를 갖다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인 행정부와 연합해가지고 죽일라 그러는다는데, 저는 오히려 언론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 이재명 의원 살리기에 들어갔다.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과기 정통고도 끝까지 우겨가지고 위원장을 가져갔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전반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거기 이제 방통이라든가 이렇게 다 거기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기 정통부 위원장은 끝까지 그 민주당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지금 그것도 내년까지 정청래가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의 위원장이 예. 그러니까 1년 뒤에 바뀌는 거 정청래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수사는 지금 그 앞으로 1년 사이에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검경 그 수사권 조정을 그좀 넘겨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을 가다 그 언론에 관한 국회의원장, 그다음 국회, 그다음 저기 뭡니까 언론, 그다음 위원장 다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그 어떤 언론의 이재명 구하기가 계속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경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 변호사도 했고 또 정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은 된지 얼마 안 됐지만 뭐 아이, 그래도 시장이나 뭐. 뭐 지사가 다 정치하는 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경찰에 이 예. 수사 속도가 아주 급피치를 올리고 있고 나한테 이제 턱밑까지 거의 목 치기 전까지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예,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 그 4일날 그 제주 지역 지지자들 당원 모임에서는 가끔 저도 지치기도 합니다 하면서 지금 지친다 그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의원도 상황이 아주 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걸 알고 이제 당한테도 자꾸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구해달라 나좀 구해줘. 당도 좀 나서줘야 하는데 지금 당은 당권 뭐 싸움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재명한테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이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 의원이 사실 내가 지금 뭐 경찰 검찰 조사 한번 받은 적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치고 힘들다 하는 건 있죠 이재명 의원이 변호사고 자기도 수사에도 관여해 봤을 거고 입회라고 그래요 수사 받을 때그 피의자 뒤에 앉아서 그렇죠. 그런 걸 해보면 경찰이 뭘 조사한 거 알거든요 보통 근데 이재명 의원은 배소연 씨라든가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이 조사받고 올때 보고를 받을 거란 말입니다 다또 전략회의 하겠죠. 예 무슨 뭐 얘기 했고, 야 변호사 다 데려. 경찰이 뭘 묻더냐 이런 걸다 들으면 결국 자기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가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제 예 좁혀오는 것 수사가,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그 정도면 아는데 이 때문에 배소연 씨 이런 그 자기 조사받은 사람 전부 다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제주에서 한말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자기는 조사를 받은 적은 없지만 자기가 조사받은 것하고 똑같은 그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때문에 얼마나 지치겠어요. 들을 때마다 그냥 소름이 끼치고 저도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 제가 간단하게 제 예를 들게요. 제가 그 이제 조합장 직무대행 왜냐하면 조합에 분란이 생겨가지고 법원에서 임명해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진짜 잘못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그 투표 용지 그 공개 청구했는데 안 해줬다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내 뒤에 정식 조합장인데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한번 참고 아 저 피의자 조사를 받았거든요. 물론 법원에서 다 무죄 나가지고 형사 보상금까지 챙겨가지고 이익이 생겼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아무 진짜 저는 잘못이 없고. 내 뒤에 조합장이 잘못해가지고 그래 된 거. 앤데도 경찰, 그 경찰관 앞에서 그 피의자 조사받은 게 기분 엄청나게 나쁘더라고. 지치고, 진짜. 나쁘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사람들이 그 조사받고 이게 극단적인 선택하고 이런 게, 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검찰이 50만 원 약식 벌금 청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잘못했으면 50만 원 물고 마는데 이거는 정말 억울해가지고 이제 정식 재판 청구해가지고 1, 2심 다 무죄 받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말이 있죠. 우리 이해가 간다니까요. 지친다. 지친다는 게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지치는데 잘못이 있다고 지금 혐의가 나타난 게 그렇게 많으면요. 이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이재명 의원 정도의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에 멘탈 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지금 버티고 있고 그다음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나를 구해달라 나를 구해줘가지고 당 대표 되고 잘 되면 당신도 공천 줄 거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힘들긴 힘들 겁니다 그 지치기도 한다 그 뒤쪽에 예 저도 인간이고 이 전쟁터에 끌려 나와서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도 한다
하니까 자기도 수사받지, 가족들도 지금 다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치기는 많이 지칠 거예요. 그것도 뭐 너무 명백하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아들 문제도 뭐 그것도 뭐 명백하잖아요. 자기가 보면 다 아우, 자백했는데요, 뭐. 뭐 김혜경 법관도 뻔한 그건 거고. 뻔한 거고. 그 아들도 또 어디 성남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또 입원한 것도 네, 예. 그 숨진 김 씨가 뭐 관여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아, 다 그럴 수 나오고 있지 있겠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다 감추고 내가 뭐 있느냐 했지만 이 뭐, 하나씩 다 나오잖아요. 다 드러나니까 본인으로서는 참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지금 본인이 끝까지 나는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당대표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빡 그러니까, 가는 것뿐이 없잖아요. 당대표 돼야야 철갑옷을 다시 하나 입고 맞습니다. 방어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이 나는 저게 부인하는 게두 가지가 진짜 아닐 수도 있지만은, 우단은 그렇게 해야지 정치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 투쟁으로 이거 프레임을 몰고 가야지 그렇죠. 살아날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뭐 사실관계 어떻든 간에 전부 다 거짓말이고 허위 사실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외통수에서 그 말하자면 그 장기판에서 뒤로 이제 장기판 밑으로 떨어지는 데거든요. 국회의원만 있으면 금배지를 탔더라도 그렇죠. 얼마든지 뭐 검찰에 가서 수사받고 감방에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당 대표가 되면은 그게 참.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무조건 돼야 돼야 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이재명 그 당권 도전에 나서는 사람은 자기 측근 몇 사람뿐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당내에서도 다 반대했는데도 나가는 것은 본인은 아는 거죠. 내가 이거 당 대표 안 되면 죽는다. 그냥 뭐 2027년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죽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거 그러니까 저는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면에서 더 안타까운 게, 더불어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의원들은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고 안 되겠다는 지금 의중을 많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볼때 이게 올바른 정당이라면은, 그리고 수권 정당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법 리스크 해결하고 그때 다시 어떻게 등판해라, 이렇게 돼야지. 오로지 그냥 그 지금 정권하고 대결해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생각하에 사법 리스크, 그 다음 이런 걸 모든 걸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 그 지금 확대명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의대명이 아니고. 아, 그래요? 그걸 볼때그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수권 정당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또 양식 있는 의원들도 있는데 문재인 때는 대깨문. 지금은 개딸. 참 말도 아, 그거는 개딸이라네. 진짜 너무 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니까 이 팬덤 정치가 그냥 뿌리를 내려버렸어. 완전히 당을 지배하니까 이게 말을 못 하는 거, 발언권이 없어요. 또뭐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전혀 반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 그래, 어떻게 보면 죽은 정당이 돼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그 피가 돌아가는, 순환하는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고, 그 걸러지지 못하고 나쁜 피만 이게 돌아가는 게 대해서 제가 그래 고 교수님 보고 저번 시간에 어차피 아무리 강훈식, 박용진 나와도 세웠다. 이재명 의원이 당선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아무튼 참 이재명 의원이 워낙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평정심을 좀 네, 잃어가는 그거는 듯한 그런 확실합니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